안녕하세요. 김영훈 기타 교실입니다. 오늘 저는 체베코의 낭만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곡은 연주를, 즉 독주를 이제 편곡을 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오늘은 그 독주가 아니라 노래의 반주와 탱고의 반주, 노래를 부르면서 반주도 하고요. 전주와 간주를 이제 독주로서 하는 그런 편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이제 커버 영상으로 제가 올렸었고요. 오늘은 전주 부분을 같이 배워볼까 합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꼼꼼하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한번 전주 부분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참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전부가 7마디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첫 마디에서 굉장히 이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선 A7 코드를 5플랫에서 눌러줍니다. 아시겠지만 이 A7은 F, G, A에서 새끼손가락을 떼면 A7이죠. 이렇게 엄지로 쭉 훑어서 그리고 이제 이 전주 부분은 특히 두 마디는 템포를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감성에 따라서 프리 템포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건 없고요. 천천히 좀 쉬었다가 이제 시작하겠죠. 자, 이제 여기 제가 오른손을 보시면 악보에는 PIGZ라고 해서 피치카토를 주법으로 하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통기타 용으로는 팜뮤트라고도 합니다. 팜뮤트는 이 손바닥을 팜이라고 하죠. 손바닥으로 줄을 갖다 대어서 그 맑은 생톤 이런 소리가 아닌 약간은 조금 탁한 소리. 네. 울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탁탁탁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음향 효과를 여기에서 조금 도입을 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오른손의 손바닥의 맨이 가장자리 있죠. 우리가 수벽이라고 하죠. 혹은 손날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장 두툼한 부분을 퉁기고자 하는 줄 근처의 하현주. 하현주를 우리가 새들, 뭐 써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가볍게 올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줄을 퉁기는데요. 6번 줄이면 6번 줄, 혹은 5번 줄, 4번 줄. 네, 이렇게 해서 맑은 소리가 아닌 탁한 소리를 이제 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손을 갖다 댄 위치의 지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탁도도 좀 달라지게 되죠. 조금 더 맑게 들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들어오면 더 울림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울림의 그 강도를 자신의 소리로 잘 귀로 들으면서 적당한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아마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1번, 2번, 3번 줄에 AMI를 미리 심어 놓습니다. 손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제 손바닥은 손등에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갖다 대야 하니까요. 이렇게 손을 안정적으로 지주를 이렇게 딱 해주시고요. 기대어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자, 4번 선 개방이죠. 4. 5번 선 개방입니다. 라. 그 다음에 개방현 레. 그리고 미, 파. 또 라, 레, 미. 까지. 엄지손가락으로 전부 5번 줄에서 1번 줄까지를 이동하게 되죠. 이때 이손그날 부분도 비슷하게 같이 이동을 해 줘야 합니다. 그대로 두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일본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 탁한 소리가 나지 않고 맑은 소리가 나버리면 각도가 바뀌어지니까 이 서들에서 손이 이탈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평 이동을 해주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조금 이렇게 연습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되겠죠? 라레미파 라레미파. 그다음에 이제 파를 퉁기자마자 잡아 당겨서 풀링 업으로서 파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 도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밈음 표시 있죠? 레를 퉁기자마자 미까지 끌고 탁한 소리지만 이 효과는 들립니다.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라를 누르자마자 따다당하고 음이 세 개가 있죠. 랄랄라. PIP. 따다당 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크라고 생각하다면, 피크로 다운, 그리고 업, 다운. 다운, 업은 집게가 치겠죠. 업, 다운 식으로. 그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3번 플랫에 바레를 전체 해주면 G 마이너죠. G 마이너를 다 긁어도 되겠습니다만 악보에는 그냥 바레만 해서 6, 3, 2, 1 빠른 아르페지오로 그리고 떼지 마시고요. 라 새끼손가락으로 C 내림. 이 조는 이제 D 마이너 C가 반 내려가는 조이죠. 그래서 C를 내려서 솔, 라, 시 그대로 이제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 파샵이 나오죠? 파샵, 솔라. 이때 이제 이 바레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떼고 오게 되면 좀 번거로워집니다. 음도 끊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G마이너가 나오는데 또 눌러야 하니까 이건 상당히 합리적이지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 마디 마지막 G마이너는 이제 앞에 보시면 이 물결 모양의 꾸밈음이 있는데 1번 선 솔에서부터 6번 줄 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내려오면서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거꾸로 해보자는 얘기죠. 조금 이렇게 변화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디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내는데요. 우선 제손 운지를 보면 왼손은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 코드의 모양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D를 여기서 그냥 이 폼으로 눌렀다라고 하면 간단하죠. 이제 구성음을 보면요. 파 그리고 이 손가락을 레가 되죠. 파레 그리고 라 내림 혹은 솔샷 D 폼으로 해서요. 그러면 2번 줄, 3번 줄, 4번 줄에 착지가 딱 되어 놓고 이제 6번 선 개방과 이 2번 선의 파를 동시에 퉁깁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1번 선 개방현을 미를 퉁기게 되겠죠. 처음에 엄지와 중지로서 파와 미를 퉁겨 주시고 1번 선의 개방현의 미 그리고 3번 선에 눌러져 있는 레. 그리고 이 팔을 들면 2번 선 개방현이 나오죠. 그리고 엄지로 4번 줄을 퉁기면 라 플랫이 나옵니다. 천천히 해보죠. 네. 이 손가락만 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손만 잘 지켜주면 조금 이렇게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그 연주의 패턴은 잘 나오질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천천히 반복해서 뭐 5번, 10번, 20번 하면 점점 빨라지는 속도도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들면서 5번 선에 8플랫에 파가 나오게 되겠죠. 그대로 활당된 손가락에 누르면 되죠. 그리고 미, 레, 파까지 5번 선 개방현 또 따다당 이렇게 되겠죠. 자, 천천히 연결해 보죠. 다시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6번 선에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달 모양의 표시가 있고 운지는 마이너스 2니까요. 6번 선에 라는 오플렛이죠. 그래서 반달 모양은 앞에서부터 끌고 오라는 뜻이니까 솔 정도에서부터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라가 되겠죠. 땅. 그리고 그 다음에 도샵은 바로 여기 나오죠. 5번 선. 또 여기에서 미까지 5번 선 4플랫에서 7플랫까지 끌고 옵니다. 네, 그리고 3번 선 개방현을 퉁기면서 떼면 되겠죠. 손 이동하면서 3번 선에 시 내림. 그죠? 이렇게. 그리고 라와 시 내림을 이제 번갈아서 계속 꾸밈음으로. 네, 이걸 우리가 트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이제 라 한 번만 퉁겨놓고 퉁기지 않죠. 한 번만 퉁겨놓고 그대로 있고요. 왼손이 해머링으로 때려서 시 내림. 뭐 당겨서 라가 나오게 그렇게 해서 이걸 반복하는 것이죠. 자,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제 햄머링은 괜찮습니다만 풀링오프로 잡아당기게 되면 이 당기는 손가락이 다음 줄 2번 줄을 건드리면서 자칫 2번 줄이 소리가 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 라를 누른 손은 가볍게 그 다음 두 줄을 갖다 대는 뮤트를 하고 소리가 그죠? 이렇게 안 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가볍게 뒤로 이제 아치를 그려서 그죠? 라를 누르고 그 다음은 두 줄을 살짝 건드리는 그런 뮤트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손을 약간 이렇게 돌려주면 되죠. 그러면 내가 마음 놓고 이 꾸밈음을 트리를 시도해 볼 수 있죠.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뭐 그건 정해지지 않았죠. 적어도 제 생각엔 너댓섯 번, 너다섯 번, 혹은 뭐 17번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4번 선 7플랫에 와서 하모닉스로서 이 두 마디의 자유로운 템포의 분위기의 전주를 이제 끝내는 것이죠. 4번 수 7플랫에 새끼손가락으로 가볍게 대고요.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때리면 하모닉스 소리가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끊김없이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박자. 네, 이렇게 해서 4분의 4박자의 박자가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정박자의 나머지 전주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